자, 본격적으로 40대부터 이제 하체가 약간씩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체 부실이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40대 보겠습니다. 40대 해마다 근육량이 1%가 아, 진짜 감소한다. 40대부터는 근육 소실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해마다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MRI, 나이대별로 허벅지 MRI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이 20대인데 저 검게 보이는 게 근육입니다. 저게 꽉 들어차 있죠. 좋을 때는 탱탱하다, 탱탱해. 근데 이제 중간 사진을 보면 40대를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마블링이라는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는 지방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게 근육이 소실이 되면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분들이 이제 지방이 많이 들어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대 근육을 100으로 생각을 했을 때 80대에 이제 환산을 해보면 남성은 24.5%, 여성은 20.2%까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40대부터 만약에 하체의 근육량을 관리를 안 하시면 생명을 이렇게 단축시키게 막 빨리 달리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마다 근육량이 1%씩 감소하는 40대를 지나서 50대를 맞이했다. 자, 이승신 씨 네. 갑니다. 김한석 씨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50대.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아니, 골다공증은요, 뼈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예, 뼈와. 예. 근육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골다공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완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내 한 연구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넓적다리의 근육량이 많을수록 골밀도가 높아지고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근육량이 1kg 정도 증가할수록 무려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26% 감소한다는 그런 어떤 추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60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대는 김한국 씨. 낙상 경험이 52.2%. 두 명 중에 한 명이. 아직은 경험이 없으시죠?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하셔야죠. 자, 전문가 선생님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약간 목소리가 약간 떨리시네요. 네. 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만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52.2%가 이 낙상으로 인해서 부상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 3위가 바로 이 낙상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낙상은 사망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70대가 됐습니다. 70대는 무슨 일이 자, 일어날까요? 자, 70대가 됐대. 70대는 사망률이 무려 11배가 증가하고 거동장애 증후군이 생긴다고요? 야, 저희 아버지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빼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김치가 떨어졌는데 자연스레 다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피하려고 하는데 안 피해진대. 그래갖고 뭐냐 찢어지고 꿰매고 막 난리 났거든요. 발등에 떨어져서. 네.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안 움직인대요. 거동장애 증후군이라는 실제로 병이 있어요? 거동장애 증후군은 집에서 조금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고 생체 리듬도 안 좋아지고 의욕이나 이런 거 기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노화가 더 빨리 줄어들다 보니까 저렇게 사망률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